구체적인 농협대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1차 합격자가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면접고사는 일반전형 학생 수능을 본 기준이죠. 농촌은 이제 특별전형 학생 부모님 조합원인 경우에 이와 같은 두 전형은 1월 29일 수요일 일주일 뒤에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지난 월요일 날 시험을 봤던 학생들 바로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입니다. 이와 같이 4학기 이상 대졸 특별전형 학생들은 1월 31일 날 즉 일반전형과 농촌 인재보다는 2일 뒤에 면접고사가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2월 4일 날 발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불과 일주일 남은 면접이 일반전형 면접과 농촌 인재 특별전형 면접이고 그리고 9일차 남아있는 면접이 전문대졸 이상 특별전형 면접입니다. 아주 지금 남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22일 오늘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일반전형과 농촌 인재 특별전형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 연휴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이 물론 차례드린 그날만큼은 휴강이 되겠지만은 즉 설 당일 하루 부분 것은 저희 스팟 면접팀에서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휴강입니다만은 주변에 설날 기준으로 앞에 연휴 뒤에 일요일 또 이어서 대체 휴일까지는 모든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후반 그리고 저녁반 모두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설날 하루는 오전에 차례 지내고 그리고 오후에는 물론 개별적으로 연습을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날짜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일반전형, 전인제 특별전형 모두 면접 준비에 올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대졸 이상 특별전형 학생은 설 연휴에도 3일간의 면접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여유 부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팟 면접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서 농협대 파이널 면접 준비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한 모의 면접 중심으로 연습합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제시했던 예상 면접 문제가 80% 즉 대부분 다 연습했던 내용 중에서 출제가 됐고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모의 면접 중심으로 연습한다라는 것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로 학생들이 오면은 면접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6명 1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수 인원 또 개별적으로도 면접을 진행해 줄 겁니다. 영상 촬영 및 피드백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의 면접 과정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면접팀에서는 첨단 장비를 구매하고 있고 관련해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을 전달드립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부모님들도 볼 수 있고 같이 또 피드백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최다 합격팀의 노하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체 자랑이라기보다도 현실에 있어서 매년 겪는 부분입니다만은 많은 학생들이 스팟 면접팀에서 면접을 받고 그리고 농협대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혁혁하게 자신이 원하는 농협대 합격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농협대 면접 네, 마지막 관문이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로 나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그간 오랫동안 축적된 농협대 면접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농협대 합격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에서 전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